자, 반갑습니다.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신성원입니다. 오늘 기말고사도 다가오고 해서 캐스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. 제목은 이제 도파민 뿜뿜이라는 제목인데 도파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할게요. 뭐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테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이제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.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에게 흔히 얘기하는 이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.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실제로 되게 즐겁고 희열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분비가 되지만 위기 상황이나 혹은 본인이 되게 큰 위험에 처했을 때도 많이 분비가 된다고는 하죠.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언제 나올까?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? 일단 뭐 넘어가셔서 위기? 즐거움. 근데 사람들이 위험한 것을 그냥 막 좋아할까? 아니 막말로 사람들한테 야 너 10층에서 뛰어봐. 안 내릴 거거든. 이거 왜 그러냐면 위험하지만 죽을 거라는 걸 알잖아. 그러니까 어떠한 안정장치가 확보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. 뭐냐면 통제된 위험. 되게 웃긴 말이죠. 위험은 위험인데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인데 무언가의 상황들이 이제 통제되어 있는 위험상을 인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이유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니까 그게 이제 즐거울 때 느끼는 감정과 되게 똑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. 인간들은 그래요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좋아합니다.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몇 개를 해봤어요. 이런 얘기를 뭐 내가 해봐야 여러분들 안 믿을 거니까.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다. 놀이공원이죠. 아니, 생각을 해봐요.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? 놀이공원 하면 가고 싶다, 재밌다, 뭐 놀이공원을 잘 타고 못 타고를 떠나서 이제 재밌겠다, 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놀이공원을 그러니까 한 발짝만 떨어져 생각해보면 우린 놀이공원을 갑니다. 왜 가요? 위기 상황에 놓이려고 가는 거야. 맞잖아. 아니, 롤러코스터 타든 뭐 자이로드롭 타든 뭘 타든 그 위험하잖아. 위기 상황에 놓이려고 가는 거야. 근데 그냥 가는 거야? 아니야.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저 놀이기구를 타더라도 죽지 않을 가능성이 1에 수렴한다는 걸 알아요. 그러니까 이 통제된 위험 상황에 본인을 놓는 거야. 그 심지어 돈을 내고 갑니다. 그러니까 놀이동산을 한 발짝 멀리 떠라고 생각해보면 돈 내고 자기를 위기 상황에 처하러 가는 곳이에요. 이상한 현상이거든. 왜 그러냐?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. 놀이동산 왜 가냐? 돈 주고 도파민 사러 가는 겁니다. 놀이공원을 간다. 되게 이상하죠? 이런 비슷한 게 또 있어요. 뭐냐? 공포영화입니다. 아니, 맞잖아. 공포영화 생각해봐. 야, 공포영화 되게 이상하지 않아? 아니, 극장에 돈을 주고 자기를 공포의 상황에 놓으러 가는 거야. 말이 안 되거든, 사실.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. 근데 없어서 못 판다. 잘 만든 공포영화. 심지어 놀이동산이나 공포영화는 공통점이 있죠. 그냥 위험하면 장사가 안 돼요. 많이 위험할수록 장사가 잘 됩니다. 저도 이제 월미도에 뭐 여자친구분과 이 바이킹을 탄 적이 있어요. 월미도 바이킹이 그렇게 유명한데 왜 유명해요?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다는 거야. 바이킹 사고가 한번 났대.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더 찾아간다는 거야. 얼마나 스릴 있으면 얼마나 이게 훅훅 꺾이면 이게 그 유명 더 유명해졌어요. 그 이후로 더 유명해졌답니다. 웃긴 상황인 거지.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타보니까 웬만한 바이킹보다 훨씬 무섭습니다. 이게 뭐 높이 올라가는 건데 그냥 이게 삐그덕삐그덕 거려요. 안전바가 고정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어찌됐건 이 놀이공원도 그렇고 공포영화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상하다. 그래서 저는 참고로 공포영화를 아예 안 봅니다. 보러 가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안 봅니다. 무서워서 안 보는 거냐? 아니죠. 무서워서 안 보겠어요? 뭐가 무서워? 그 화면에 있는 LED의 이 연속일 뿐인데 뭐가 무서워? 무서워서 안 보는 건 아니고요. 그런 거 같다고? 조용히 해. 공포영화는 저는 알잖아요. 돈을 주고 도파민을 사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나는 이 지성인으로서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. 그래서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야. 그래서 공포영화 안 봅니다.
무서워서 안 본 거 아니야. 그죠? 난 지성인이기 때문에 안 본 거야. 되죠? 참고로 그 공포영화를 못 보는, 뭐, 남녀를 떠나서 못 본 사람들이 많거든. 근데 뭐 못 보, 공포영화 보러 가자. 근데 싫어. 이러면. 응? 야, 너 무서워서 쫄았네. 쫄았지. 쫄았네. 이런 경우가 많거든. 내가 그럴듯한 핑계 하나 줬다. 여러분들 이렇게 핑계 대고 안 가시면 됩니다. 또 하나 있습니다.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. 세 번째. 도박이죠, 도박. 도박은 내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.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 웃긴 거야. 이 강원랜드에 일하던 제 친구가 있어요. 그 일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 진짜 우리가 뭐 생각지도 못한 돈을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. 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. 근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죠. 근데 생각을 해봐. 과연 그 재벌이라고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가 돈 달라고 하는 걸까요?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도박을 하느니 자기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돈을 많이 벌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. 그죠?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름값 써가면서 거기 가가지고 베팅하고 있단 말이야. 왜 할까? 이것 때문이죠. 이 자기의 패를 보고 내가 내 모습을 밀어넣으면서 올인하면서 내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 위험 상황. 근데 내가 뭐 이걸 다 잃는다고 해서 그렇게 위험하진 않는. 그러니까 통제된 위험 상황에 놓이는 본인 자신을 굉장히 재밌어하는 겁니다. 다 도파민의 노예들이야. 내가 봤을 때 인간들은.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다. 이거 하면 안 됩니다. 당연히 불법이잖아. 하지 마시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. 예시로는 엄청나게 더 많아요. 마지막입니다. 결국에 내가 오늘 이 캐스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인데 이 통제된 위험 상황에 놓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. 누구야? 너야 너. 왜?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안 해. 이야, 이만한 통제된 위험이 없죠. 공부를 안 해. 후달리거든. 졸리거든.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 공부 안 해서 뭐 실제로 뭐 빵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뭐 내 신변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. 물론 대학 가기 좀 힘들어지겠지만. 그러니까 이 통제된 위험 상황에서 나오는 이 도파민이 여러분들을 요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. 시험 기간에는 진짜 공부하고 다 재밌어요. 원래 뉴스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데 시험 기간이 뉴스 보면 그렇게 재밌다? 왜 재밌는 줄 알아? 그 뉴스가 재밌는 게 아니라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위험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가, 도파민에 중독돼서 공부를 안 하고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꼭 해봐라 라는 겁니다. 찔리는 사람 되게 많을 거야. 어? 근데 살아보니 이 도파민, 통제된 위험 속에서 분비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자극적이고 실제로 엄청나게 큰 짜릿함을 주기도 합니다. 재밌잖아요. 솔직히 시험 기간 공부 안 하고 유튜브 보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어. 근데 살아보니 이 일시적인 쾌락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있더라. 그게 뭐였냐면 뭐 그 메가스터디를 창업하신 이 손준 회장님 이 맨날 강조하시던 말 중에 하나야. 개인적으로 그분을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. 아니 그분은 저를 모릅니다. 저는 그분을 알지만 뭐냐면 그분이 맨날 하시는 말이야. 몰입의 고요함. 요 말.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겁니다. 너가 이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고 막 끄적끄적거리고 뭐 책상 정리하고 뭐 다 평소에 보지도 않던 신문 보고 하는 짓거리에서 나오는 이 도파민 따위보다 너가 몇 시간이고 집중해서 몰입하면서 나타나는 그 일순간의 고요함이 훨씬 더 건강하고 큰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해돼요? 그래서 마치 이런 거야. 이런 거는 이 불량식품이죠. MSG 가득 처진 불량식품이라고 볼 수 있다면 얘네들은 한 그릇 든든 건강한 집밥 같은 느낌이야.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도 이롭고 실제로 현실에도 이롭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통한 이 몰입을 통해
그 내재적인 즐거움까지 챙겨 가신다면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안 하겠죠.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. 되겠나?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 뭐 둘 다 즐거움을 느끼는 거 똑같겠지만 꼭 확인을 해보시고 부작용이 없는 요 상태에 돌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캐스트 여기까지 하고요. 하지마. 그만해. 하지마. 어차피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잖아. 하지마. 어? 하지 말고 이거나 해. 공부하러 가자. 알겠지? 화이팅!